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19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는 저희들에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비겁한 행동과
영적 교만은 없었는지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자격 없는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의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주님은 자칫 포도주가 떨어져 공경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신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을 들으시고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을 변화하게 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첫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흥겨운 잔치집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옛 구습에서 벗어나 복음의 새 포도주로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건 후 극심한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부활된 몸으로 찾아오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으로 하도하는 문창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결점투성인 제자들을 부르시어 당대의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자로 세워주신 주님, 주님 쓰시는 사람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부족함을 다듬어 보석으로 사용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 겁 많던 제자들이 변화되고 담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새로이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나라와 민족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전쟁과 절대 빈곤과 전염병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기후위기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믿음을 굳건해야 하여 예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핍박하는 양의 탈을 쓴 차별 근지법 법제화가 우리 교회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사탄의 음모가 드리워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회복의 기미를 찾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강건적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두수모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동료하시는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 성령께서 크신 은혜 충만케 하시어 맡은 사역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땅의 장로님과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권사님, 그리고 주님 위에 세우신 모든 헌신하는 기관과 성도들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문창교회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주의 일꾼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6월 4일 토요일 개최되는 경남 어린이대회에 출전하는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실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여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길 소망하오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4장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4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같이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더 이제 오늘 깊이 볼 텐데, 베드로가 사실 너무나 대단하다는 걸 제가 이거 계속 본문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본문을 계속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본문을 보면 또 새로운 부분들이 나와서 계속 이게 점점 조금씩 내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그 가운데 많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부터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 복음을 전하는 내용. 베드로가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그 전에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영화롭게 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앞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한번 좀 잠깐 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죠. 23장 앞에 보면 과연 빌라도는 얼마나 놓아주기로 결의를 했을까? 근데 사람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였을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 죄가 없다, 이렇게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놓아주겠다고 이제 암시를 합니다. 14절에 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또 이제 계속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다시 빌라도가 백성을 불러모으고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예, 빌라도가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 죄를 찾지 못한다, 놓아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어붙이죠. 이 세 번 얘기했던 것, 이건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빌라도가 세 번 얘기했다, 유대인들이 뭔가 세 번 동안 거부를 했다는 거죠.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 부분과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부인했다는 거죠. 그 영향을 제자들이, 그 분위기를 알고 베드로도 그렇게 물어왔을 때 동일한 그런 부분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많은,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그 다음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가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에 그를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환심을 사고자 그의 통치 영역을 제대로 더 잘 운영하고자 그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가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의 말에 움직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거절하였다, 거부하였다, 이런 이제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 내용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들은 사람, 듣고 있는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예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첫 번째 호칭은 하나님의 종이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동일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과연 어울리는 호칭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Son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그냥 실제로 종으로 나와 있는 번역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도 종이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떤 신분에 대한 강조한 부분이라면 이 종은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죠. 사역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제 하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과 함께 두 번째 호칭이 나와 있는데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는 호칭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 거룩과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저 사람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의롭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반대되는 단어로 의로움, 죄악됨에 반대되는 단어로 의로움, 약간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더 구분짓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룩함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부분이라면 의로움은 성품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도 하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종과 아들의 호칭처럼 종이 사역에 대한 부분이고 아들이 신분에 대한 부분인 것처럼 거룩도 신분에 대한 부분이고 의로움은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 거룩과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스데반 설교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이 다음에 4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4장 뒤에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함, 종에 대한 표현도 여기도 또 나와 있는데 거룩함과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칭은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죠. 생명의 주다. 생명의 주. 이 생명의 주, 여기서 주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주인, 주님. 이거를 나타내는 퀴리오스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보통 주님 할 때 퀴리오스죠. 근데 여기서는 아르케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분야에 가장 먼저 앞서가는 인도자나 선구자.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인 반면에 이 아르케고스는 선구자, 인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인도자라, 생명의 인도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르케고스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명의 인도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인도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반적인 그런 호칭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합니다. 생명의 주인이면서도 생명의 인도자다. 이것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거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인도자가 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생명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신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생명을 다 이루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다.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모든 초점이 명확하게 이제 정해져서 강하고 확신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증인이라 하면 이게 법적 용어죠. 이제 법조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지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증인의 삶을 삽시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명확한 변호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변호하라는 거죠. 말하라는 겁니다. 그냥 옳고 그름에 네 아니오를 답하라는 게 아니라 그 증인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은 목격한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이제 살기로 다짐하고 베드로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님을 내가 증인으로 선포한다.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공표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말씀해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자,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예수를 거부하고 바라바를 대신 내놓으라고 하고 예수를 못 박았던 너희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을까요? 너희가 실수한 것, 그래, 다 너희가 그때는 몰라서 한 것이다.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이 있어야 너희가 그 죄를 깨닫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관리들도, 너희의 그런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리 알게 하신 것,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르고 했지만 그 예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예비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의 한계로 우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그 전에부터 이루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열고 이 말을 들어라 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을 깨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2장에도 설교에 보면 요엘의 말씀, 다윗의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지만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보면 모세, 사무엘, 선지자 아브라함까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을 깨뚫고 있을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고 했죠. 어부 출신.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정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때는 원고도 없잖아요. 원고도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머릿속에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읽어야 가능할까요? 뭐 어떤 목사님은 주석을 몇 지를 읽었다. 그래서 뭐 설교 준비를 50분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원고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계속해서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깨뚫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성령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서 그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복음을 전하고 19절부터는 이제 적용을 하도록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도 일종의 언약의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은 앞에 2장의 설교랑 비슷합니다. 2장에서도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 사람이 죄를 본인이 깨닫고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스, 노로 그것을 판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같은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죠. 예스냐, 노냐. 근데 사실 그걸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분위기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본인이 회개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거기에 회개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로워지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종말적인 내용까지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할 것에 대한 적용할 내용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적용할 내용들을 이룰 그 기한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20절에 2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만물이 다 회복될 때까지는 그 안에 받아두시는데 그 이후에는 종말의 때가 와서 이제는 다 끝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곧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해서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면서 그가 더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제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들을 잘 압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인물 모세, 첫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세 인물을 한 사람씩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설교에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모세로 나오는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잘 끊어 읽어야 돼요. 나 같은 선지자,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이 동급이 됩니다. 그죠?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모세는 구약의 출애굽을 가져온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 역할을 나 같은 선지자, 그 당시에 했던 나 같은 선지자랑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하나를 세울 것인데, 이제 그분은 육적인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가 했던 그 내용을, 유대인들이 아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너희가 정말 그 몸의 모든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임을 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선지자가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무엘도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교육 시간에도 나누었는데,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다. 그럼 구약 성경은 뭘까요? 예,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엄청난 많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화면에,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원시, 최초의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그렇죠? 십자가의 그런 고난.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이제 둘째 불못에 사망과 모든 죽음이 다 던져지고 사단 마귀가 거기에 이제 다 끝장나버리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계시록 말씀까지 연결이 되면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원시복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승리한다. 이것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이것도 사건으로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그 아끼고 아끼는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백세 얻은 아들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에 확증하는, 사랑을 확증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대신에 양을, 아브라함 그 이삭 대신에 양을 잡게 하고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죠.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어요. 요나 2장 6절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요나서에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죠.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 이런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그 외에도 사건적인 말씀들로 우리에게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구약성경에.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다. 시간이 되면 이제 나중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형상, 구약에 그려진 예수님의 형상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면서 과연 예수님이 탄생부터 다 있잖아요. 나귀 타고 오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고난받으시는 것,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구약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신약 말씀이랑 연결해서 보면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또 인용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25절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에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로, 너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선민사상이죠. 우월의식. 우리 백성이 무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외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명확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월의식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공부를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지혜를 구하면서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민족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민족으로 평가받지 않은 그 실제로 실험한 결과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우월의식과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그가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받은 교육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 하버드나 예일대 이런 데 가서 논술하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그런 교육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왔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한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과연 나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뭐 선민사상 또 하나님의 영광 언약 율법
제사 뭐 이런 거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흘러흘러 가는 것이다. 위임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백성으로 그들이 이것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사실 우월감에 의해서 이것을 취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로마서 3장 뒤에 보면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는 거죠. 너희가 나은 사람이 아니다. 동일하다. 우리는 동일한 백성인데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먼저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백성들의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 이 땅의 많은 민족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들은 구약의 말씀만 보고 여전히 우월의식으로 자신들의 그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보면 처음에 선포하고 그가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또 그들에게 친숙한 인물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를 반대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장에 그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그 다음에 5절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6절에 대제사장 다 나옵니다. 이제 이들이 다 힘을 합치는 거죠. 머리를 잘랐으면 조용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으면 조용해야 되는데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그 안에 계속해서 가지가 쳐서 더 놀라운 일들이 막 나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을 한 장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생명 되시니
성도님 우리 별세하셔서 위로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영락원 장례식장 203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그 복음은 능력이 있고 퍼져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은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오 입을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존재임을 아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 또 마음이 어려운 자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증인이요 거룩하고 의로운 이의 종이니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종이니 하나님 그 모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여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물음에 하나님 답하게 하시며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는 지금도 공격하며 우리를 일축시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많은 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흥황하여 계속해서 퍼짐을 믿사오니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주의 통로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저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과거의 일에 매여서 위축되고 나약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 믿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과 은혜 자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흥황하여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이 땅 가운데 넘쳐남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를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사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말씀과 구원의 두 성령의 검
모두 하나님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흉배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흑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아파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영혼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질지어다. 주여 나음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 어려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붙들어 주옵소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 화목해야 될 사람들, 평화로 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깨진 영혼들로 인해서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여 주옵소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사오니 화목해 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능력을 그 용기를 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오니 그 기회를 하나님 국발하여 붙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흘러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되는 일 없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마지막 날에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한 것들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권세가 그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골리앗과 같은 악한 세력이 올지라도 그 문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인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나아가며 주의 자녀의 권세로 힘있게 나아가 승리에게 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